잼민이 지금 잼민이 4학년 됐나? 4학년 아니, 잼민이 아니래. 4학년 잼민이 됐나? 잼민이 아니래. 한국은 다 초등을 다 그냥 잼민이라고 하더만. 아, 그래? 아, 개념 있는 애들은 그냥 초딩이야? 네, 그건 애들도 인정해. 아, 인정해? 옛날에는 초딩이라고 하면은 왜, 안 좋은 뜻이었는데 왜 초등학생을 왜 초딩이라고 부르냐고. 근데 잼민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상위 개념이 생기니까 이제 초딩을 받아들이게 됐구나, 애들이. 아, 맛있다! 아유, 엄마 가방이 이쁘네요. 가방, 아, 가방 어디서 났습니까? 누가 줬어 이거? 이렇게 이쁜 거를? 아, 연지가 줬지. 누가 줬어? 연지가 줬어? 뭐야 이거? 이거는 이거 온센 인터미야. So I try to go there. 뭐가? 가방 온데? It's on sale. 어머니 가방. 뭐 담고 다니지? 아, 이렇게. 여기 이 브랜드 품질 좋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내 거래. 나랑. 누나께 더 좋은 거 아니야? Adjust, can adjust also. Thank you, Angie. 네. 읽고 좋아요, 언니. 어?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어. She like it. 이쁘다. 방금. 아, 고방. 아, 이거 길이 원하면 더 짧게 할 수 있다고? 무슨 맛 같고 여기 되게 깊지? 아, 이건 안 깊지. 이거는 한 여기 오지. 오, 여기 다 무너졌어. 원래 저기까지 갈 수 있었어. 다 무너졌구나. 어, 작년 11월 달 태풍 때문에 그때 우리 전기 나가고 그랬을 때. 저 아저씨 뭐 팔러 오는 거야? 아저씨가 뭐 먹을 거 파는 줄 알았더니 목걸이 같은 거 막. 응? 아버 스니키. 응? 빌라 거야. 300. 아이 말까요? 원. 250. 100랑. 아, 150. 200. 200. 아, 이거 150? 야. 100랑. 저 200랑. I can all 250 all the one. No. Like this 250. 아니야. 250. 어,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경보. 뛰면 탈락이야. 연지 씨가 찐 필리핀 바나나와 고구마. 이거 내 거야? 왜 내 것만 왜 이렇게 생겼어? 이거? 어? 뭐야? 운동해. It's long time ago when I eat like that. Oh, there's a round one in there. You give me this one. 여기는 아마 데카라고 해서 필리핀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빌리지야, 빌리지. 다른 데보다 싸겠네. 집 한 채 현금으로 사면은 초기 이제 분양할 땐 3천만 원 정도인데 필리핀 서민들은 그걸 한 20년 정도씩 해서 할부로 내지. 할부로 내면 한 6천 넘게 두 배 내지 집값보다. 어머. 예예와 땡그리네가 같이 사는 집. 몇 달 전에 딥다운 집으로 옮겼다. 야. 와, 농구공이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일 크네. 도와줬어요. 어, 잘했어요. 어, 오정이 좋겠다. 나? 어, 나? 응, 뭐지 몰라. 어때? 생각보다 넓은데요? 괜찮아? 네. 재밌어. 블루, 옐로우. 레드. 오, 레드. 먹으면 안 돼. 어, 아야오까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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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 말하자마자. 아, 안 돼. 아. 이거 볼드 해야 돼, 볼드. 맛있어. 김 먹는 거 봐. 뭐야? 먹방. 하정우다, 하정우. 없어. 이거 크레파스 홀더는 나도 오랜만에 본다.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보네. Have you ever seen this one? 없어? 어. 없어 없어. 필리핀에 이거 없나 봐. 엄마,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했잖아. 어. 엄마 이거 봐봐. 이 원래 집들이 다 이런 모양이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막 개조해. 저것도 개조한 거야. 어. 저거 완전 다른 건물 됐지. 저것도 다른 건물 됐지. 언제 될까? 어, 개조한 집들 많아. 막 4층 막 이렇게 올려. 아,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게 누굽니까? 연지 씨가 조금 해줬군요. 연지 씨. 연지 씨. 올라. 왜? 장발 뭐야? 악마가. 깜짝 놀랐네. 악마가 들었구나. 야! 야, 악마야, 나가라. 꼬마 연지씨, 악마든, 악마 들었더니 아기 악마가 됐구만, 연지씨가. 아, 띠따. 띠따. 아유, 몸도 안 좋은데 왜 저렇게 뛰어? 뛰지 마, 뛰지 마. 어이, 뛰지 마. 어, 어. 뛰지 마. 저게 뿌소라고 해서 밥이야, 엄마. 저 코코넛 이파리를 육각형으로 만들어서 쌀 넣고 쪄낸 거야. 먹기는 편하겠다. 이거 갖고 다니기가 편하지. 갖고 다니면 먹어. 그래서 저기 이게 행잉 라이스라고 해서 옛날에 이제 구루마 자전거 이런 데다가 상인들이 음식이랑 같이 매달고 다니면서 막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이었어. 행인들이 서서 밥 들고 한 손에는 밥 들고 한 손에는 꼬치 들고 해서 그렇게 먹을 수 있지. 어. 아이고, 제일 잘 먹는군요, 땡그레. 아주 효자네요. 굿보이.